토이는 직조, 조각, 문신, 그림 분야가 주축을 이루는 마오리 시각예술입니다. 오늘은 토이 중에서 그린스톤 공예인 포우나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포우나무는 영어로 그린스톤이라고 하고요. 마오리족은 이것을 전통적으로 부적처럼 여기며 특별한 의미, 강력한 힘을 지닌 보석으로 귀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목걸이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포우나무는 마오리 전설과 상징이 담겨 있고 정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우나무는 단순한 아름다운 예술의 한 형태에 그치지 않고 마오리 그들의 조상들, 자연세계와의 유대, 또는 힘과 번영, 사랑과 조화 같은 자질들을 나타냅니다. 포우나무는 뉴질랜드 특정 지역에서 발견되는데요. 전부 남섬, 특히 웨스트코스트 지역의 강바닥과 바위에서 채석되며 채석 장소에 따라 돌의 색과 무늬가 달라집니다. 우윳빛이 감도는 연녹색에서부터 짙은 에메랄드색까지 다양한 색채와 무늬를 지닌 포우나무는 마오리족이 남섬을 테와이 포우나무, 즉 그린스톤이 있는 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오리인들은 역사적으로 포우나무를 조각하여 각종 도구와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신구들 각각의 독특한 형태는 저마다 다른 정신적인 의미를 지녔는데요. 특히 자연세계의 일면을 나타내거나 조상과의 유대를 보여줍니다. 헤이티키, 인간 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강인함과 인내, 지위의 상징으로 부족장이 지녔으며 평화를 위한 선물로 교환되고 대대로 물려졌습니다. 토끼, 손도끼나 도끼날의 모양이며 힘을 상징합니다. 코루, 우아한 코루는 잎을 펼치는 토종고사리를 표현하고 생명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헤이마투아, 낚싯바늘 문양으로 바다와 관련된 의미가 있으며 여행 중에 안전과 건강, 번영을 가져옵니다. 이상으로 뉴질랜드 마오리 문화인 토이 중에서 그린스톤 공예, 포우나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